아, 확실히 말씀드린 대로 생존한 제파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가네요. 자, 빙하 설치해주고 갔는데 안 보이나요? 네. 아, 분명하게 아,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이야.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 정말 깨알같이 좀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죠. 네, 재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게 연구가 되면은 아마 전략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미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네. 여러분께서 좀 꾸준히 찾아보시면은 진짜 꿀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 영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다닐 때는 지우기 힘든 와드 위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맵 장악을 당해도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드래곤을 대비해가지고 아예 드래곤 그 가두는 벽 쪽에 붙이는 와드가 챔피언스에서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연구들을 선수들이 실제 해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리신 탑에 왔는데 리신 오면은 다 아... 죽어요 이거? 자, 누누가 리신 쪽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누가 지금 6레벨이에요. 그리고 무비 보니까 아예 모르죠? 야, 방금 트레비치 대박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싸우려고 온 거예요 리신은. 방금 제파서 트레비치가 정말 좋았죠. 자, 연기가 좋았죠. 지금 누누 위치를 박았어요. 제도 올라 이거 그냥 누누 선공 써도 될 정도예요? 네. 어, 이거 이지를 못 오죠? 이지를은 못 오죠. 누누 위치 트레 박혀가지고. 어, 네. 빨리 뽑기를. 상성 네. 네. 피하기 위한 것과 아예 몰랐죠 누누 있는 건. 네. 네. 이거는 오히려. 눈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이게 다행인 정도예요. 아, 저 제파선수가 눈을 위치에 틀을 박은 연기가 상당히 괜찮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저것 때문에 진행 입장에서는 더 안심하게 되는. 그렇죠. 아, 나이... 포샷 빠졌으면 싸울 거만 하죠. 네. 기전이 빠졌어요. 자, 이거 기전이 포창, 빠졌어요. 포창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데미지 엄청 나요. 아, 완벽한 컨트롤 미스죠. 노아 선수 생존기로 써요. 어, 생존기. 탑도 밀려면 탈지. 어, 이거 랜턴, 자, 랜턴, 랜턴 마무리. 랜턴 비장 한 발 맞아줘야죠. 네. 이거 탈진 뺐습니다. 케이팅 보호막 남았고요. 리신 내려가는 거 봤으면은 네. 돌아서 그레이브즈 노리러 가겠죠. 그럴 동안에 갑니다. 제드는 미드 포탑 치고 있고요. 그럼 리신이 커버할 수밖에 없고 리신 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누누가 타워 어그로 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 스펠 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꼴리아 선수가 뭔가 한 건 해야 돼요. 들어갔을 때 누누 먼저 들어가서 대놓고 아빠. 아, 이거는 랜턴으로 케이틀린 레드도 있고 글쎄요. 네, 오히려 오, 오, 야, 기단 점프 전멸까지 쓰면서 이 리신 와도 글쎄요 할 게 네, 맞다고 없거든요. 오히려 위험해요. 체력이 너무 낮아요. 아, 이거는 꼬릴라 선수 잘 버텨주고요. 꼬릴라 잡혔습니다만 그레이브즈 네, 잡는다면 이거 봤죠 아까. 엄청 이득 보죠. 엄청 이득 보죠. 야, 이거 쎄긴데요 거의. 그레이브즈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누누 정글에 대한 이해도가 노페 선수가 탁월해요. 실제로 많이 보여줬죠 누누 정글. 승률 좋습니다 누누 지금. 네. 리신이 지금 도란검의 신발밖에 없기 때문에 탱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도란에 갔는데 초반에 이득을 못 봤다. 당연히 마체트에서 시작되는 코어템들이 느려진다는 거고요. 힘이 쭉쭉 빠지죠. 중후반에 효율이 확 떨어지죠. 네. 자, 그라가스가 앨리스에 비해서 지금 CS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팀원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앨리스가 라인전 세고 뭐 스노우는 잘 구는 챔피언이고 한타격 높지만 어쨌든 앨리스가 변수를 만든 챔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라가스다가 훨씬 지금 나을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앨리스는 지금 자, 그라가스 지금 조금 힘든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팀은 다른 쪽에서 이득을 워낙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그래도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 타고 가야죠? 어, 내 와드는 공짜야? 그렇죠. 와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네. 오, 방금 센스죠? 네. 손 안 주려고. 네네. 저수. 네. 어, 이거 그라가스 점령. 이거는 잡히겠는데요. 야, 예측점을 소통 폭발이었기 때문에. 네. 폭발이 쿨이었네요. 별거 아닌 플레이입니다만 어쨌든. 저거는 이즈리아 입장에서 힘이 쫙 빠지죠. 핑화를 썼는데요 저기다가. 네. 이즈리아 입장에서는 어, 저거 와드가 지금 없어진 타이밍인가 하고 순간 착각할 정도로. 네. 네. 깨달으면 벌 받죠. 그렇죠. 아, 이거 또. 아, 이거 아, 잡아먹기도 누구나. 아니고 뺏어 먹었어요. 네. 그런 동안 야, 이런 플레이 좋아요. 그쵸. 드래곤 잘 잡는 앨리스 리신 바텀 쪽에 그라가스 잡혔기 때문에 탑에서 이득을 다 두고 있어가지고 드래곤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난신다 유리한. 네. 근데 어, 이어간다는 거 이거 제드 못 막습니다. 제드가 너무 무난하게 성장하고 네, 있어요. 이게 애초에 제드한테 1대1로 이기는 챔프도 없고 제드를 막을 수 있는 탱커도 없어요. 정글러가 또 리신이기 때문에 나진의
제드는 이미 오랑검이 나온 상황이고요. 탑밀어 넣었으면은 미드 푸시 들어가면서 제드 탑 스플릿하면 이거 막을 막기가 정말이 됩니다. 진영 입장에서는 버프 컨트롤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레드 뺏겼어요. 네, 그리고 KT 내려왔죠. 자, 미드 압박 이번엔 그레이브 이제 혼자 성장 시켜놓고 나머지 아 예 이제 예. 클리어가 안 됩니다. 라인 클리어가 안 되는 조합이에요. 그레이브즈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 사형 아, 사형 선거 계속 그냥 굿까지 못해. 와, 못해. 이거 그냥 먹어버리네. 다 내 거. 네. 오릴라. 레드도 킬도 다 내 거. 그럼요. 초반 잘 풀어줬으니까. 네. 시야석 사 주니까 먹을 자격 있죠. 그쵸.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는데 갈수록. 케이틀린 지금 네, 판을 잘 읽었죠. 지금은 라인 클리어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피바랑이 들고 라인 푸시 쭉쭉 하면서 제드가 스플릿 운영하면은 막다가 경기 끝나거든요. 진에어는 자 시야장악 그래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핑크와드를 여기저기 설치해주면서 라이너들이 문제가 뭐냐면 로페노가 킬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다. 루비샷에서 완성시키고요. 바로 네 고대골렘의 영화 같은 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언자 영역을 먹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진에어 펠콘즈 입장에서 예, 좀 손발이 오글거리면 되지 뭐 털썩 사운드가 아, 들릴 정도거든요. 네. 네, 정말 우울하네요. 네네. 하지만 뭐 좌절하죠. 지금 핑화 설치하면서 와드 싸우면서 지지 않겠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연장 먹더니 어 이거 자 바로 잘 찼어요. 야 이거 좋았어요. 야 레포드 네, 좋았네요. 깔끔하게 그래도 바텀 쪽에서 스레시 아, 한번 잡아냅니다. 방금 꼴레 선수가 정면 얼마 안 남아서 탈진수 버텨보려고 했는데 금방 잡혔네요. 네, 앨리스 지금 폭딜이 나오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누누 레포드 선수가 이런 거 두세 번만 더 성공시키면은 분명히 기회 오죠. 네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성공시키는 라인이 되도록이면 그레이브즈를 키우는 쪽으로 하는 게 최고긴 한데 지금 그런 그림은 안 나오고요. 제드 그레이브즈 노려요. 안 옵니다. 집에 가고 있죠. 불안하죠. 못 나가죠. 어? 이제 봤어요. 오! 표창 그림자 있어요. 아직 그림자 있어요. 자 한 방 더 한 방 더 한 방 더 그림자로 빠지죠. 야 전면 전면 빠지네요. 세이브 선수 이러면 힘 빠지거든요. 잘 크라고 탑에 보내놨더니 네. 제드에게 킬을 줬어요. 지금 제일 성장이 급한 건 그레이브즈인데 어쨌든 이지련은 성장 오래 걸린 건 뻔하니까요. 어떻게 중반에 그림자 메꿔줘야 되는데 자 리신 한 번 더. 근데 누누가 있어요. 누누가 지금 깡패거든요. 지금 누누가 깡패예요. 자 덧발패스 덧발패스 당황했습니다. 지금 누누가 리신 당황했어요. 당겨가지고 아까 잡혔었거든요. 아, 잡히죠. 아니 지금 누누한테 음파 썼는데 거기에 요들잡이 덫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게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꼬릴라 선수가 네. 집에 못 가도록 그냥 머리끄댕이를 당겨오는 바람에 네. 이거 바텀까지 밀려 1차 포탑 다 정리되고 예언자 영역이 있는 누누기 때문에 맥 컨트롤 당합니다. 이거 피바랑이 또 누누한테 파워 진짜 빨리 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 컨트롤 할 때 제일 좋은 챔피언이 누누거든요. 추격이면 추격, 도주면 도주. 그렇죠. 빠지는 게 없거든요. 게다가 스래시까지 있기 때문에 네. 변수 만들기 딱 좋습니다. 블리츠와 스래시 이런 챔피언들이 맵 장악하면 뭐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이거 네. 제드가 탑 밀고 그라가스가 미드 밀고 나머지 챔프들 본라인 압박하면 되거든요. 지금 케이트린 블루도 들고 있습니다. 그 정글러 중에 어떻게 보면 약자만시 패시브가 제일 강한 챔피언이 또 누누거든요. 추격에 등하기 때문에 이긴 싸움 만들면 그만이라서 그렇죠. 와드 다 지워요. 누누가 팀이 꼬였을 때는 뭐 하는 것도 없는 변수 없는 정글러 교전 때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팀이 흥하고 있을 때 반대로 당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 진짜 악마 같은 숟가락 살인마거든요.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누누만 생각하면 네. 안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성장력을 기반 스탯을 기반으로 한 맷집도 너무 좋고요. 기본 체력이 제일 높습니다. 자 지금 물 흐르듯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낮은 실드예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크라가스는 뭐 한 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네. 글로벌 골드를 그래도 잘 챙겨주는 바람에 아이템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이게 뭐 원딜이 바루스 같은 챔피언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대체 투원딜 조합이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네 투원딜 조합인데 그 투원딜이 디데만 완전히 의존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리신도 원컵 납니다. 리신 방어템 없어요 제대로. 리신이 가지고 있는 와드도 없죠 저거는. 제드 각재고 있어요.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기한 타는 거 타이밍 노릴 거 안 보이죠. 한 번씩 가볼 것 같죠 세이브. 또 가보나요? 아 이번에는 아, 네. 이번에는 어렵네요. 네네. 어 이거 누나 또 한 번. 아 누나 그냥 뭐. 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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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랜턴. 아이고 아, 랜턴. 야 너무 이거는. 네네. 너무 앞에 박았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야학보 하려고. 네, 시야학보용으로 던진 건데 누누가 들어가서 그쪽 들어가기 전에 고치를 원거리에서 맞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예. 꼴리나 선수가 랜턴을 살리기 한 게 아니라 너무 나왔어요. 레이븐 그레이븐즈 뒤에서 옵니다. 그레이븐 너무 그레이븐즈 그라가스. 네 이거 아, 1대 이거는... 그레이븐즈 템이 너무 없어가지고 1대 1이기가 쉽지가 않죠. 어어? 아 이거 죽었네요. 진짜 아 같이 그 시끼리 어 이거 보막도 없어요. 와도... 아유 그냥 배치 기로 아 스펠 낭비가 돼버렸죠. 전면은 장기 파열되죠. 저 정도로 배치기를 해버리면 제드 하나 막는다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혼자서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아 지금 케이트님도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고요. 이즈리얼은 지금 템날로 한참 멀었고 이즈리얼이 저기 얼건이 완성돼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딜이 안 나오고 이즈리얼 또 솔킬 당하겠는데 제드가 이제 물었어요. 잘 피한 것 같죠? 도망갔어요. 스펠 초창도 잘 피한 것 같아요. 스펠 다 쓰면서 도망갔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 블루 하나. 이것도 아프거든요. 이거는 먹어도 그만. 나지는 누누가 누누가 먹으러 왔죠? 오 경아 이거를 스타라스트. 그래도 다행이에요. 강타병과 나진은 그런 무린 드래곤. 아 네네 바로 드래곤이죠. 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나진은.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요. 네 자 근데 5000골드 네. 노페 선수는 네. 지금 강타 드래곤에 썼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설계죠 설계. 그렇죠. 드래곤에 쓰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벌써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 네네네네 카톡으로 왔네요 설계라고. 야 이거 일부러 함. 네네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자기 거 먹는 게 약해요. 네 뺏는 거 잘하는데. 아 근데 그 얘기를 했죠. 그 썸머레슨 정글러 편 때도 네. 바론 그 스틸을 할 때 약간 좀 정신 나간 짓을 해서 상대 정글러로 하여금 멘붕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무빙을 진짜 하면은 상대 정글러는 바론 체력 보랴 뭐 상대 정글러 위치 보랴 뭐 이런 거 하다가 멘붕 나서 심리적으로 압박받아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 팁이 있더라고요. 그런 야, 것도 있던데 또...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먹는 쪽보다 뺏으려고 하는 쪽이 더 마음이 편해요. 네, 네 마음이 편하다. 뺏어도 네. 그만, 안 뺏어도 그만. 네. 근데 뺏긴 입장, 뺏기면은 뺏기면 역전이죠. 모든 타겟이. 그렇죠, 미친 네. 본인에게. 그러니까 가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가서 뺏기면 거의 매국노 수준으로 까이기 때문에 아,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이라도 예언자 영향 먹었고요. 이쪽도 서포터가 예언자 영향 먹었습니다. 그 중간 타이밍을 노페 선수가. 메꿔줬고요. 네, 제리는 지금 효율적이 잘 나오는 3종 세트 모았네요. 자, 그래도 글로벌 골드 아직까지는 5천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좁혀지지 않을 조합이라는 거. 이질은 어여건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딜템이 없기 때문에 딜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라가스 자체가 뭐 유통기한형 챔프다 힘 빠지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지금 템트리 자태도 사실은 성배랑 저런 식으로 하면 안정성과 유틸성 개념이지 그렇죠. 폭딜이 나오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가 투원딜 조합이라는 겁니다. 투원딜은 아무리 잘 성장해봤자 언제든 그라가스한테 준 원콤에 당하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라스 유통기한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조합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 실드 그 정도 감안하고 지금 라인 수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라가스 네. 유틸성만 높여도 되는 게 제드라는 안전한 보증 수표가 있기 때문에 딜은 충분해요. 지금도 사실 뭐 쓸데없이 그 집에 하나 떡하니 나오니까 네 힘도 엄청나죠. 뭐 큰 것 같아도 그라스타 굳이 딜 위주로 올리지 않아도 제가 한번 잡아낼 수만 있다는 네, 랜턴. 오! 아니 이거는 내 랜턴 타지마? 랜턴 타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네. 자이라 죽을 뻔했죠. 큐 알 네. 맞고 이야 저기 벽을 넘네요. 네 벽을 넘어서 저기 넘어가면 재밌거든요. 캐릭터가 네. 붕뜨는 느낌 들어가지고 특히 뭐 이렇게 그라스처럼 좀 배 나오고 큰 아 그렇죠 저런 때는 언제 저렇게 높이 네. 떠보고 있습니까. 타격감이 약간 또 아, 그렇죠. 살아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딱 뜨는 걸 보면 리신은 아, 발목이 뻑적지근하고요. 아 네. 자 바텀 쪽 방금 킬타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라스 살아 돌아갔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놓고 지네어 쪽에서 방어력 올리다 보니까 KT님도 빠르게 지금 스태틱을 가는 게 아니고 최소성을 가고 있죠? 왜냐면 지금 뭐 대치전 구도, 포킹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맵 라인 넓게 쓰면서 제드그라스 가스가 지속적으로 이득 보는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1차 포탑도 모두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낮은 시대 1차 포탑 다, 1차 포탑이 다 살아있어요. 만났어요! 리신 사용권 잡았고 우와! 이야, 정말 지금 못 가게! 사랑이 있는 케이틴이라서 근데 궁을 3개를 써버리네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잡으면 바로 밀 수 있거든요. 네, 밀어냈죠. 이거는 밀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보다는 그냥 여유죠. 그렇죠. 여기서 안 써? 그럼 우리 완싸하면 되지. 네. 이런 느낌이죠. 원래 좀 재면서 쓰거든요, 선수들이. 그리고 궁합 써도 이겨. 지금 거의 그 느낌인데 어차피 너희 못 막어. 네. 지는 쪽에서는 궁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반드시 정확하게 히트가 돼야 하지만은 이기는 쪽에서는 그런 부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라가스가 탑에서 앨리스를 막아줍니다. 이건 큽니다. 앨리스가 그나마 잘 큰 챔피언 대신 막해준다는 거는 의미한 바가 크죠. 네, 거기다가 푸시력 자체도 앨리스가 들어가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 식물 그냥 먹어버리고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탑도 지금은 네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골드 차이가 전혀 좁혀지질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7000 골드 차이입니다. 아까 5000 골드였는데 바로 코탑 하나 더 제거하고 킬과 CS 챙겨가면서 차이 벌리고 있어요. 자, 그레이브즈 턴 한번 타지고 그레이브즈는 무한의 제공.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1경기 낮은 실드 승률에서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쉽게 이겨버리면은 기세를 타고 그냥 그쵸? 다 이길 것 같거든요. 실드는 저희가 실드소드 내전에서 보여드렸듯이 1경기 승률이 굉장히 낮은 팀이거든요. 네. 이거 맞췄지만 폭풍 폭발 있죠. 네. 네. 아깝지 않다는 거 이쪽은 이렇게 써도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흔히만 안전벨트는 매면 지금 이기는 상황이죠. 자, 그런 동안에 제드가 누데스로 제드 저템으로 지방 간지 꽤 됐거든요. 돈 아마 엄청나게 있을 거고 1200원 있습니다. 그라가스도 1500원 있네요. 네. 그라가스는 다이렉트 데캡 노리는 거고 다음 버프 타이밍과 드래곤 타이밍에 네. 손을 좀 볼 것 같은데요. 제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유리하고 적들이 좀 맷집이 약한 챔프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는 최후속상인 빨리 갈 필요 없이 진짜 뭐 요무 뭐 이런 거 가도 지금은 혼자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미드 쪽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팀 7000 골드의 차이. 이렇게 유리할 때 제드가 신성의 강화 써도 좋겠네요. 드래곤 또 가져가고요. 네. 인피 요무 신성해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맞을 땐 별로 안 아픈데 맞고 난 다음에 이게 표식 터질 때 데미지 깜짝 놀라는 게 네. 신성해 검제거든요. 보통은 제드가 먼저 터집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거 템이 안 좋아서 그렇죠. 가는 도중에는 트롤이죠. 나오고 나면 좋다는 게 만났어요. 2대1입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누누가 전멸이 있거든요 지금. 네. 전멸 기본적으로 누누는 원닐한테 강한 챔프입니다. 저 누누 뱉고 랜턴 이러면 또 정조준 안 죽죠. 살았죠. 아 이게 용의 분노 딜로 안 죽을 거라 가지고 쟀던 건데 이렇게 될 바에 정조준 써놓고 글로차기 같은 슈퍼플레이를 차라리 해보는 게 낫지 않았나. 그라가스는 뭐 스톤 폭발 여기저기다 그냥 막 쓰고 있고요. 네. 낮은 실드가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냥 조여 오네요. 목을 낮은 타임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은. 네.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타임이 나온다면 진짜 그야말로 기적의 낮은 타임이 될 수 있는 네 나오기 정말 힘든 상황이죠. 이게 낮은 실드 챔피언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 쪽 챔피언 구성이 그렇죠. 상황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눈치 빨라요 고릴라 선수. 네. 자 그라가스 죽음 나바도는 죽음 모자 증포의 곳 하나 더 구입해줬고요. 제드 집에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아이템들을 한 번씩 다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제드 2300원 있어요. 2300 골드 바로 그냥 최후의 속삭임을 갈 수 있는 골드죠. 네 최후의 속삭임 그냥 무난하게 가네요. 이거 보호막이고 뭐고 그레이브즈 이지리언은 원콤 난다고 봐야죠. 표창 중에 맞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해야죠. 이야 지금 체력 반이에요. 피바라기 진짜 궁극기 데미지가 어쨌든 탑으로 가고요. 봤습니다. 네 리신 봤어요. 글루머골드는 꾸준히 벌어져가지고 거의 만골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은. 자 그라스가 올라오는 무빙 해주고요. 7레벨 그라가스
미드 쪽 압박. 네, 이지리얼. 아, 너무 아파요. 아파요. 그라가스가 못 컸다 못 컸다 했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 뭐 CS도 250개. 이거 지금 잘 밀어 넣어놨거든요. 바로 좀 낚시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됐는데 와드 다 지우고요. 네. 바로 좀 시야 없습니다. 잘 밀어 넣어놨어요 지금 나니신드. 와드 또 설치. 모독이 견제. 네. 그라가스는 꾸준히 스플릿 푸시. 세이브 선수를 뭘로 먹죠? 와, 이거 저것도 절묘하네요. 등잔 밑이 어둡죠? 저게 안 보이네요. 이제 보인 것 같죠? 네네. 이제 지우고. 어? 이제 아직도? 아직도? 지금도 안 보이네. 좀 더 앞으로. 와, 이야, 이게 안 보이네. 어, 이러면 죽겠는데요? 어, 데미지가 말도 안 돼. 지금 저 죽었죠? 화사? 이야!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죽이고 빠져나오는 제드. 저 모란방도 안 쓰고. 네, 재밌는 거 모랑 안 썼고요. 탈진이에요. 그거 저 그냥 스킬 한 번씩 굴리고 온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네. REQ 도망. REQ WW 도망. 네. 저 와드 잘못 설치한 것 같죠? 네. 하지만 뭐 제이쪽 케이틀린 살아 가면은 끝이죠. 아, 안 잡혔어요. 이지리얼 체력 없어요. 이지리얼 체력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아, 꾸. 아, 잡혔죠. 이지리얼 잡혔고. 누누 유리한테 정말 세요. 누누. 누누 진짜 약자 멸시 챔프의 최고봉입니다. 네. 탑 밀었습니다. 제드가 탑 밀고 있어요. 미드 지켜야 되고 탑도 지켜야 되고 지킬 곳이 많아요. 제드 궁도 거의 다 왔죠. 금방 옵니다. 바론이죠. 제드 무섭고 시야 장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못 옵니다. 섣불리. 아, 지금 그라가스가 중간 단 역할 잘 주고 있네요. 네, 낮은이긴 하지만. 네,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네요. 경기 내용이 너무 깔끔합니다. 이지 정조준 있어요. 바론. 아, 케이틀린 가져갔습니다. 강타를 네. 썼는데 케이틀린 막타. 네네네. 아, 뭐 잰 거 네. 같진 않죠. 어차피 뭐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아니, 빨리 정조준 올 가게도 와드 다 있었으니까요. 아, 아니,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이지가 죽었었네 그리고. 아,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뭐 우리밖에 없어 여유 있게 그냥 쓴 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경기 내용에서 낮은 실드가 압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골드 12,000 골드까지 벌어진 상황. 어, 그라가스도 공허의 지팡이 나왔고요. 그리고 7개 악랄도끼 제드입니다. 아, 제드가 진짜. 이렇게 되면요, 아까 그 자이라를 한번 노리러 갔다가 양쪽에 리신 그레이브즈가 있어서 그 제드가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럼 그거 다 죽입니다. 광을 쳐요 이제부터. 제드가 지금부터는 바바리 아니 휘린드 돌듯이 네. 그림자 베고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케이틀린은 소천사 나왔어요. 그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게 이지레 30분인데 보라마는 안 떴어요. 버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마저도 하나도 무라마나가 완성이 됐고요. 전멸로 넘어왔군요. 야, 그냥 또 꿍. 와, 저 몸에 부딪히면 네, 흉기죠 흉기.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뭐고요?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스플릿 푸시 운영. 지금부터는 굳이 스플릿 푸시 하지 않아도. 다이브 해도 될 만한 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봐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드래곤 또 가져가고요. 13,000 골드 차이는 계속 쉴드... 벌어집니다. 어, 캐틀이 소천사네요? 네. 네. 어, 또 소통 폭발. 체력 빼놓고 타워 밀면 그만이죠 지금은. 미드 쪽 압박합니다. 아, 무라마나가 너무 안 떠요 지금. 그리브즈는 최소한의 딜을 넣을 템은 나왔는데 저도 최우속 색이 나와야 제대로 막히죠. 네. 저게 그나마 빨리 뽑기로 인한 딜이 강한 챔피언인 그리브즈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지. 제가 그냥 들어가면 네, 이거 쭉쭉 들어가도 무모할 것 같은데요. 네, 케이틀린이기 때문에 또 소천사까지 있는 케이틀린이라서 케이틀린이 자이라한테 발 잡히고 한타 시작해도 이길 정도죠 지금은. 지금 케이틀린이 죽고 시작해도 흔히 말하는 몸니시에이팅해도 뒤에 들어오는 쓰레쉬와 그라가스 누누가 살릴 것 같거든요.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낮은 실드. 아, 이런거 야, 와, 이거는 무슨 체력 3분의 1 남았어요. 진홍곡 썼나요 방금? 차라리 진홍곡이 낫죠. 네. 알고 봤는데 오. 와, 그냥 오. 꽃이 폈어요. 이야, 이거 그라가스 신물이에요. 이거 신물에 술 넣어주니까 꽃이 폈네요.
자, 미드 억제기 밀리고요. 제드가 바텀 밀고 있고요. 경기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네, 술은 좋은 양분이죠. 술통 때문에 지금 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그냥 금방 돌아와요. 저것도 술통 폭발도 아, 때리려면 때려봐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 원래 그 전에 꽃이 있던 것처럼 그냥 사라지네. 야 진짜 말도 안 돼 생기지가. 미드 억제기 순식간에 분위기 아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는 경기라서 진영장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그림이 좀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길지라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대한 어떤 준비, 네, 뭐 이런 거 강세현 해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네네, 한 경기를 졌다면은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나 해법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사실은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네, 멘붕을 진짜 수습하기에도 급급한 이거 또 우와, 이것도 비장이 한 발, 와 정멸, 네. 어디서 비장이 한 발 날아와서 또 죽을지도 몰라요. 네네. 꾸준히 타와봐 금방 묻는다 이게 또. 와 그래브즈 체력 거진 반 남았어요. 제드한테 긁혀서 저거 누누 때려봤자 뭐 잡아먹으면 체력 금방 차거든요. 아 이번 경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지네어가 와 지금 스타스 선수 언제나 위험해요. 단순 이번 한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2, 3경기, 4경기, 5경기 많게는 5경기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낮은 실드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1경기에 펼쳐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브가 하겠는데 그냥 그레이브즈한테? 그레이브즈 물어... 예. 야, 다시 피해주네요. 비싸죠. 맞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미들 쪽과 바텀 쪽의 제드와 함께 슈퍼 미니언이, 네,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진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약까지 다 먹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와. 자, 그래도 야, 검 새끼 검이야. 아, 이게 살았어요. 전멸로. 새끼 검이가 벤치기 막았는데. 그리고 드디어 3억제기가 날아갑니다. 다 밀리죠 이러면은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제드가 제드를 저기서 뭐 그냥 제드를 잡았습니다만은 자이라가 죽었고요. 제약되었습니다. 이게 KT는 지금 5%거든요? KT는 못 막아요 이거. 소천사 있는 KT님 리신인데 들어왔지만 딱히 뭐 힘도 못 취하고 이러면 본진 본진 날아가 본진 날아가요 이거. 계속 쫓아옵니다. 네 이거 이러면 본진 날아가거든요. 본진 날아가고 있어요 이미. 앨리스가 마루 가긴 했는데 이거 KT는 지금 5P라서 마루 끊어졌어요. KT님은 이코 아 이거 버프가 KT님 너무 세요 지금은. 앨리스 혼자 못 막아요 이거. 네 다 같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파밍. 제드 멜모셔스의 수은 장식기. 눈은 얼어붙은 심장 나네요. 얼어붙은 심장 오랜만에 보네요. 얼어붙은 네. 건틀릿 아닌 게 다행이네요. 네, 얼어붙은 심장에 정령 영상 준비하고 있고요. 효율 면에서는 투원들이니까 훨씬 좋죠 지금은. 굉장히 뛰어난 템이죠. 눈여겨봐야 되는 건 진에어가 게임을 지금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끝까지 버티면서, 그렇죠, 신뢰 같은 희망이라도 이어가면서. 사실상 이번 경기도 힘들어요. 그게 맞아요. 다음 경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 이거는 분명히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 선수 집 앞에 그냥 서있네요. 쉽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서렌 타이밍을 놓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 이후로도 진 앞에 건지는 지금 서렌 안 치고 있습니다. 영약 먹고 뭐 이러면서 최대한 버텨주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앨리스가 성장을 잘했는데 앨리스의 딜을 무시할 만큼의 아이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더 먹고 가나요? 형 너무 듣는 조합이죠. 정조준 정조준 뭐 기스도 안 나네요. 이렇게 금방 먹겠죠. 어휴 저거 끌어오르는 피 제드도 호러입니다. 네 먹었죠. 못하는 애만 집중하게 되네요. 네. 바론 드래곤 트라이 때 누누만 랜턴 타고 나머지는 네. 다 벽 넘어서 네. 낮은 경기는 뭔가 정글러 강타 쿨타임 도는 거에 민감해지네요. 자 이거 끝내러 갑니다. 낮은 실드 압도적인 경기력 2만 골드 차이. 오 제드 그냥 데려가. 와 야. 잡았어요. 근데 실드 폭파 이거 그냥 끝났네요. 제드 안 죽어요. 제드가 안 죽어요. 제드가 그냥 뒤로 찍어 누르네요. 이거 뒤로 갈 끼세요 막. 네 이거 네, 경기는 끝나고 그리브즈 사나요? 경기 네. 마무리 GG. 낮은 실드가 진에어 팔건즈를 상대로 첫 경기 승리로 가져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자 이거는 무엇보다도 뭐 시작부터 네. 네. 크나라켓한테 노페 선수의 눈누를 칭찬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남들이 누누정을 잘 안 쓸 때 혼자 연습하고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만큼 누누가 파이가 됐지만 그래도 길은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또 스매시로 이 고르라 선수가 사용 선구가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좋은 그렇죠.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렇죠. 사실 무너지기 시작한 게 스매시의 사용 선구로 인한 본라인의 스노우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진협패커스 1경기지 패배를 했는데 패배 내용이 비록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2, 3경기에 대한 어떤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쉴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정도로 경기 마무리한다면은 굉장히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형제팀 소드의 결승을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기다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낮은 실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기가바이트와 함께한 NLB 3, 4, 2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